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은 군사적인 제재까지 주장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은 중대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누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어떠한 실험도 유엔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The statements that North Korea has made have been needlessly provocative and any test would be a signific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s we said in resolution 2087 we will take significant action if they launch.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의 군사 제재까지 거론하면서 더욱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협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인 사회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저희들 부모, 형제, 친지 많은 분들이 또 살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시키고 만류해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